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용해서 공연을 가서 그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예. 봤는데 예. 저도 모르게 예. 소녀시대를 보며 힘낸 일병 김태우 씨도 있네요. 유리 씨였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사진을 관물대에 넣어놨더라고요 저는. 예. 훈련 나가기 전에 관물대 열고 갔다 올게. 딸 씨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올라갔죠. 진짜 막 비명이잖아요. 절규. 예, 그리고 소리도 진짜 막 이렇게 와 이렇게 지르는 게 아니라 약간 아. 연예인 신분을 잠시 내려놓은 그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찌르면 관등성명. 예. 근데 저는 찌르면 노래를 했어요. 훅 찌르면 보고 싶다. 군필스타 인기 비결 마지막 위풍당당 자신감. 군복을 입고 열린 음악회까지 선 그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불가능이란 없다. 자신감 완전 무장. 대체 군대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준기 씨가 산티 춤추면서 미녀는 성유로 소화해를. 예, 예. 말도 안 돼. 군대 안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게 현실이야. 군대 생활이 벌써 그립습니다. 아, 우리 전우 여러분. 휴가 나오시면 무조건 군대를 그리워할 정도로 많은 힘을 얻었다는 토니 씨. 제대 후 새 앨범 발매와 함께 예능 MC 사업까지 진정한 탑스타로 떠올랐는데요. 군대에서 열심히 구상했던 새로운 사업을 드디어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작년 9월 14일에 전역을 했는데 벌써 1년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저도 방송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또 이번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많이 도움이 되죠. 네, 일단은 언제나 좀 힘든 시기가 와도 네,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 파이팅 할 수밖에 없고요. 제대 후 더욱 성숙해진 스타들. 이제 연예인에게 군대는 새로운 도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서 군복무 열심히 한 연예인들 네, 더욱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군복무 건강하게 잘하고 나오세요. 화이팅! 군필스타 여러분 계속해서 화이팅입니다. 그 남자가 봐도 남자 스타들은 군대를 다녀와야 더 멋있고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자가 보기에도 왠지 그렇죠. 군대에 다녀오면 네. 더 박력 있고 믿음이 가는 게 참 멋지단 말이죠. 박력, 믿음, 예, 바로 저죠. 네, 그럼요. 뭐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네네, 저한테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미성아 씨 소식 들어볼까요? 너무 공부를 해요. 네, 반대화장의 노란머리 요정 레골라.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올랜도 블룸입니다. 헐리우드 최고의 매력남이자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죠. 올랜도 블룸을 만나고 왔는데요. 저 민성아 씨. 네. 올랜도 블룸 그 저기 네. 뭐 하여튼 매력 있고 잘생긴 건 알겠는데요. 네. 네. 예. 네. 아, 그래도 공공의 적은 아니죠. 정정해 주세요. 그래도 솔직히 눈빛을 보니까 좀 질투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신현준 씨 네. 혹시 올랜도 블룸의 부인이 누군지 아시나요? 잠깐만요. 이 사람, 남편이에요? 부인이 네. 바로 헐리우드 최고의 베이글요, 베이비페이스, 아시죠? 네. 미란다 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 사람 공공의 적이네요. 공공의 적이 맞아요. 네, 잠시 올랜도 블룸의 매력 속으로 함께 가시죠. 네, 제가 만나고 온 스타는요,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그녀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아주 새로운 한류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분인데요. 이다혜 씨입니다. 이다혜 씨를 화장품 광고 촬영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꽃미남 밴드 사인조 CN블루가 일본에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본 요코하마에서 15,000여 명의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커다란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저희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지금부터 CN블루의 콘서트 현장으로 가보시죠. 저와 함께 동행할 스타입니다. 함께 가시죠. 대한민국 꽃미남 밴드 CN블루 그들이 일본 여행도를 뒤흔들었습니다. 뜨거웠던 콘서트 현장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길거리 데이 연예가 중계가 함께했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오세요. 여기는 잠시 후 CN블루의 공연이 펼쳐질 일본 요코하마인데요. 대단하네요. 이름을 사랑해요. 저희가
일본에서는 아직 인디즈 밴드예요. 그래서 마지막 인디즈 콘서트를 다 채워줄지 몰랐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1분만에 매진 됐다고. 티켓 오픈 1분만에 매진! 대단한데요. 정말 많은 팬들이 모셨습니다. 팬들을 만나기 전 CN블루는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들의 인기 비결은 바로 끊임없는 노력 때문이겠죠. 은혜가 중계 애청자 CN블루입니다. MC분이 누구죠? 김용만 선배님. 아, 진짜요? 누구신지 몰라? 누구세요, MC분? 신현준 씨. 박윤영 씨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여기다 줘요. 몇 시에 맞추세요? 약 몇 시? 몇 시냐? 지금 방송 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바빠가지고요. 바빠가지고 본방을 못 챙겨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디어 팬들을 만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소감 어떠세요? 지금 너무 떨리네요. 그렇지만 정말 미친 척하고 하나 둘 셋 다 좋다! 떠나간 듯한 함성과 함께 그들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에서의 정식 데뷔 전 인디즈로서의 마지막 공연인 만큼 무대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잘 보여지도록 180도 원형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팬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노래 직감 잠시 감상해 보시죠. 일본 데뷔를 또 앞두고 있는데 네. 어떤 곡으로 데뷔하시는 거예요? In My Head라는 곡으로 이제 일본 메이저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용왕이 있었고요. 노래를 부탁해 봤는데요. Here in My Head. 노래 정말 좋죠? 제일 처음 스트리트 길거리 라이브를 했던 신주쿠역 네네네. 앞에서 지하철역 앞에서 했는데 제가 통기타 캐슬 전단지를 이렇게 홍보차로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거기에 돈을 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걸 또 돌려드리진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데뷔 전인 2009년 일본의 길거리 공연 당시 모습입니다. 그때 저희가 배운 게 정말 그 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공연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이 소중하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CN블루 정용화 씨가 즉석 파도타기를 제안했는데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 진심은 통했습니다. 관객 모두가 하나가 됐네요. 제가 기분 좋아서 너무 즉석에서 파도타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파도타기를 했는데 너무 진짜 파도같이 예쁘고. 그때 KBS다! 할 말 있다는 CN블루! 왔다. KBS다! 이거 정말 말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제가 진짜 올 줄 몰랐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당시 화면인데요.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CN블루! 뉴스 화면에 딱 걸렸네요. 하필 제가 이렇게 수색하고 있는 제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KBS 화이팅입니다. KBS 화이팅! 이거 많이 봤는데? 많이 봤는데? 네, 2시간 반 동안 계속된 CN블루의 열정 가득한 무대 아쉽게도 끝이 났습니다. 10월 19일 일본에서 정식 데뷔 앨범이 발매된다고 하니까 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진짜 재밌게 했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연도 끝났는데 뭐 하고 싶으세요? 저희가 일본에 오면은 자유 시간을 한 번도 못 가져요. 네, 맞아요. 연예가 중계에서 도와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특별히 자유 시간을 준비해봤어요. 우리 마음에 드나요? 저희가 밤새 세트 지었어요. 오~ 근데 지금 거기랑 많이 비슷한데 예전에 여기 와본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일본에 마치 오모테산도 같은 느낌. 일상으로 돌아온 CN블루. 여느 20대 청년들처럼 패션에 관심도 많고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외적이긴 합니다. 고객입니다. CN블루에서 러블리 사랑스러운 남자 김민혁입니다. CN블루에서 유 언터치블 CN블루에서 이 감동적인 남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CN블루였습니다. CN블루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반갑습니다. 이다혜입니다.